나 가는 거니까. 저는 이거 얻어서 예. 힘해지진 않죠. 나 가는 근데 거니까. 오늘 밤늦게 몸도 회복도 안 되셨는데 이렇게 밤늦게 거기 강원도 가셔도 되시겠어요? 아, 하여튼, 여기 12시, 1시에 갈 거예요. 12시에서 1시. 평소까지는 그러면 그 시간대에 가면 그렇게 시간은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 그 금방. 노면이 어떤지 모르겠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니, 나는 운전을 그렇게 빨리 안 해서 나는 운전을 고속도로에서도 80km 이상 가지 않아요. 만약 완공사에서 운전은 안전 근데 잘못해. 졸음 운전하시면 어떻게? 졸음 운전. 에이, 운전 하루 이틀에요. 운전은 잘안 거리는 못 되지만 운전 뭐 그렇게 심하게는 운전 안 하니까. 난 항상 원래 그 안전하게 운전해서 걱정해. 쓴쓴합니다. 졸리시면은 전화하세요. 자장가 불러서 전화를 못 하고 자장가 잠 자는데. 불러서 아주 아예 잠들게 하려고. 외롭이네. 자장가 외롭이네. 불러드릴게. 아니, 내일 토요일이라 밀릴 것 같으니까 조금 일찍 갔다가, 거기 들렸다가, 고 애터미 얘기 좀 하고 전달 좀 해주고 오다가 충주 거기 그 능암수석하고 우리 이렇게 도로도 까는 생각이에요. 내일. 근데 몸도 회복도 덜 되셨는데 무리하시지 마세요, 사장님. 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아프면 내가 들어놓아서 꾀병인 줄 알아 다들. 나는 아프면 내가 먼저 들어놓아. 누가 뭐 해서 했냐고. 내가 뭐 여기 못 일어나면 그냥 내가 늘어놓도 있는다고. 뭐, 아 신경 쪄줘서 고마운데 그래도 그거 뭐 해모임 먹고 그러겠더니 그리고 알아 몸이 꺼져가는 느낌인지 살아나는 느낌인지 알잖아. 근데 살아난단 말이에요. 오전에 이제 오전보다는 오후가 좋고 아 죽었으면 가려도 못 가죠. 몸 가려도 못 아니, 가고 좀, 안 가.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또 야간 운전이니까 혹시 이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옛날에 현대 다닐 때그배 탔을 때 말이죠.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막 배가 흔들리니까 배멀미가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배꼽에다가 파스를 붙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그럼 배꼽에 배멀미 안 파스 된다고. 멀미를 안 하고 기력이 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으니까 그 방법 한번 택해 보세요.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 예. 나또 배꼽에다 파스 붙이는 거는 처음 들어보네. 아, 아니. 괜찮더라고요. 해 보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나 오전에 예. 피곤할 때도 운전하고 가면은 낮에도 졸음 오면 괜찮을 것 같으네, 그거는. 네. 이 문제는. 졸음 오고 그럴 때는 귀 밑에다 붙여야지. 귀 밑에처럼. 파스를 쪼아내가지고. 귀 밑에다 밑에. 붙입니다. 예. 그게 뭐, 아유. 여기서 1시간 30분 걸려요. 아살 가서. 원.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야간에는 몇배더 힘들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여기 생각해 주셔서 고맙고 예. 애터미 얘기나 또 한번 해봐야지. 아, 제 통장번호 알려줄게. 고맙다고 생각하면 그걸 입금 시켜주세요. 아니 사장님 저기 그 애터미 파스 남았죠 이재영 사장님? 아이고 집에 있죠. 아, 애터미 파스 다 붙였어요. 붙이셨어요? 한 번에 3장씩 붙이니까 왜 통증 부위가 넓었나? 그러셨나 봐요. 아니, 왜냐면, 허리에서 오른쪽인데, 한 장, 두 장이고, 오른쪽 쉬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세장 그렇게 붙었어요. 아. 좋더라고요, 그게. 후끈후끈하고 좋아. 그건 이제 한번 사다라야지, 뭐. 어쨌든 그래. 근데 그게 어디서 파는 거예요, 그게? 그거 제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많이 거기서 사갖고 사온 온 거죠? 거예요. 예, 왜냐면은 대만에서 런칭이 돼가지고요. 지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까지 런칭이 됐는데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은 안 들어왔군요. 왜냐면은 지금 한국에는 파스가 많잖아요. 가스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상품성이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지금 한 번 써, 한, 진짜 한두 번 써보면은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래요. 너무 좋다고 하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애터미의 근데... 부정적인 게 계속 얘기했던 사람도, 야, 진짜 파스 너무 좋다. 막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요, 파스. 네. 우리는 저 노인 가족만 살잖아요. 네. 근데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 케토톱 있잖아, 케토톱. 네. 케토톱이라고 파서 움츠러지겠어요. 맞아요. 움직였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내가 그 우리 어머니도 아주 케토톱은 그냥 무릎 아프신 부치고 해가지고 수시로 쏟아댄다고. 그런데 이제 케토톱이 그 효능이 좋잖아요. 효능이. 근데 지금 이걸 한번 봐야, 여기 붙여보니까 이게 케토톱보다 낫더라고. 네.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와서 한번 제품 한번 써보고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 그래서 원래 케토톱. 계획은, 원래 계획은 올해 안에 런칭을 할 계획이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늦어도 내년까지는 한국에도 런칭이 될 거예요. 한국에 런칭되면은 러시아 쪽도 금방 런칭되니까 수요가 있으면. 네, 루다가 그 파스를 얘기를 하더라고. 비슈케크에서. 아, 파스가 런칭이 돼 있을 수도 있겠다. 한국만 그 의약 외품 때문으로 좀 어렵지 다른 나라는 런칭이 쉬운가 보더라고요. 네. 러시아 쪽에서는 의약품 이거 런칭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왜냐하면 건강 기능식품도 아직 그 구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약으로 취급하니까 그것도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김대겸 사장님 또 나가셨네. 왜 그러시지? 일단은 우리 남의 스크 들어가셨나? 일단은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최정길 사장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강의 한번 해주실까요? 예예. 예. 제가 그냥 간단히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예. 저는 수원에서 애터미 사업을 배우고 있는 최정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계속 했었고, 애터미를 접촉한 것은 제가 키르기스탄에 가서 한 10여 년간 그 금광 사업을 했었는데, 우연히 금년 2월 달에 귀국하는 항공기 분해에서 우리 남국장님을 만나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키르기스탄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 10여 년 됐는데 그 나라 정부가 그동안 그 정권이 여러 번 바뀌면서 담당자도 바뀌고 이런 독직 사건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수시로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돈 요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뜯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내가 들어간 돈을 반가이 하기 위해서 더욱더 매진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들어갈 돈도 많이 떨어졌고 사람이 지치니까 그 나라에서 좀 다른 걸 해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됐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애터미를 접하게 되었었죠.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60대 후반인데 우리가 살아나오면서 그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될 단계가 됐기 때문에 사실 그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이 노후 생활을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나이로 즉 연령대로 따져볼 때 태어나서부터 30대까지는 그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단계, 즉 교육을 받는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누구나 다 30대까지는 다 뭐 고등 교육을 마치고 이제 사회 진출을 준비하게 되는데 30세부터 60세까지는 이런 그 준비받은 그 교육을 토대로 해서 사회 생활을
하는 단계, 즉 돈을 버는 단계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음 60세 이후, 대개 60세쯤에서 그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 후에는 그 은퇴의 삶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은퇴의 삶은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지 편안한 그 노후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 사회는 자꾸 노후화되어 가고 있고, 문제되는 게 그 우리 그 나이 드는 사람들의 그 저 정년 후의 삶, 또는 그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도 어렵지만은 또 취업하고 나서 또 바로 그 직장의 그 변동상 조직 개편이라든가 또는 그 잘리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노후를 많이들 걱정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그 은퇴 후의 이 삶이 그 즉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대개 한 우리나라에서 보면 1% 정도만이 성공한 삶을 영위하고 있고, 뭐 나머지는 뭐 15%는 그 우리하고는 다른 세상, 즉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고, 한 4% 정도가 비교적 그 성공에 접근한 사람들, 이거 한 10% 정도가 비교적 그 뭐 꼼지락거리면서 그 노후를 그 준비할 수 있는 그 계층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약 15% 정도가 노후를 그냥 그 저 준비할 수 있는 세대고, 나머지 15%는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30%, 즉 나머지 70%가 은퇴의 삶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70%나 되는 사람들이 이 은퇴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갈수록 그 힘들어지고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까지 교육 받아보고 이렇게 느꼈을 때는 애터미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왜 그 답이 될 수가 있냐면은, 애터미라는 회사가 그 이제 생겨난 지가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됐지만은, 이 그동안에 이 경이로운 발전을 일으켰거든요. 그 경이로운 발전은 그 회사가 안 좋은 회사라든가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발전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애터미라는 조직이 상당히 그 건전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면으로서 그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애터미는 그 사업 전개가 비교적 그 단순하면서도 쉽습니다.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애터미의 그 사업 접근 방식은 크게 두 줄기 방식으로 나갑니다. 좌우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그 사업 전개를 해서 30만 PV가 되면은, PV 즉 그 포인트 밸류가 되면은 사업자가 될 수 있고, 계속 사업을 그 영위해 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두 줄기 방식이 비교적 간단하면서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 무한 누적, 무한 단계, 이런 그 장점이 있어서 그 하위에서 이룩한 그 성과물이 상위까지 다 같이 공유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계도 그 무한 단계까지 인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또한 그 국제적인 그 시장 확대를 위한 글로벌 원라인 시스템, 이거는 그 회사가 발전하고 또 조직원의 그 경제적인 그 소득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려면은 회사가 커 나가야 되는 게 관건이거든요. 회사가 커 나가려면은 물론 국내에서만 커서는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애터미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지금 진출을 그 13개국 이상의 그 진출을 했는데, 차후도 계속 진출 계획이 있고 더 큰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원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움직였을 때 그 시장이 무한대로 그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애터미는 그 수익에 대한 그 공정한 수당 체계가 그 장점입니다. 그 다단계 업종 특성상 35% 정도가 그 수당으로서 그 다단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급여로서 그 수당으로서 지급이 되는데 이 수당 지급하는 게 타 회사보다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믿을 수 있게끔 그 공정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그 가장 큰 장점은 팀워크를 통한 그 활동이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혼자 힘은 약하지만은 애터미는 내가 그 나를 그 알고 있는 그 우리 조직원한테 얘기하면은 조직원이 나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또 내가 또 다른 조직원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 조직으로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러한 팀워크 플레이가 잘 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 기업입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서 그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창출해내는 그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즉 그 상위 그 스폰서가 그 도움을 주는 시스템 또는 그 교육을 하는 시스템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또 우리 그 하위 라인에도 그대로 그걸 전달하면서 시스템을 전달해서 그 사람들의 성공을 돕는 이러한 것이 이 잘 돼 있는 그 조직입니다. 이러한 것은 뭐냐면 그 복제 사업이기도 하면서 교육 사업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그 성공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로 그 회사에서 또는 우리 그 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성공으로 나가는 길이 상당히 빠르게 나갈 수 있고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애터미에서는 그 소득이 우리가 이루는 소득이 연금성 소득이 되겠는데 이 연금성 소득을 그 가능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은 우선 가장 기본적이면서 바탕이 되는 것이 그 소비자입니다. 뭐든지 그 소비자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고 조직이 커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비자가의 그 꾸준한 증가를 위해서 우리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비자 가운데서 사업자가 발굴이 되고 이 사업자 발굴이 이 그 시장의 확장이 되면서 글로벌 원라인을 그 이끌어주는 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애터미 사업을 왜 안 하는 것인지 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고 꼭 그 애터미 사업을 그 배우고 이 주변에게 보내서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애터미 사업을 전파하는 사업자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겸손하셨어.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하나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이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아니, 많이 아니, 적어놓으셨어요. 아니, 준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해봤죠. 네. 그동안 배운 것에서 좋은 말만 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그 우리가 그 직접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미사역으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느끼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소용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되고 그래서 네. 내가 이재영 사장님이 아까 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란 점이 바로 그 점이라고요. 우리 이재영 사장님은 실천을 하면서도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이러는 게 이재영 사장님 나중에 진짜 큰 리더가 되지 않을까. 진짜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구자분은 아니, 아시죠? 아니 그렇게 제가... 일지 작성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일지 작성하는. 아, 그럼요. 네. 우리가 네. 그 학생 국민학생 때부터 왜 그 여름방학 숙제라든가 겨울방학 숙제 꼭 일기장 제출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 한꺼번에 몰아서 막 하잖아요. 그 점이 날씨라고 날씨. 네. 날씨는 똑같이 할 수도 없고.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했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때 너무 잘해가지고 중학교 네. 때 기울여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왜요? 아니 이제 안 하고 놓으니까 자만심 갖고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올라가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공부하는 게 지금 시스템에는 그거 비슷한 공부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적구라는 게 내가 혼자 적잖아요. 혼자 옛날에 여기 뭐 많이 배우신다는 분이니까 공부도 재미를 느껴야 공부가 되걸랑. 그렇죠. 억지로 네, 공부가 머리에 안 들어와요. 재미가. 공부를 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중학교 3학년 올라와서 공부할 때는 공부가 재밌더라고. 네? 공부가 재밌어서 매일 공부하고 성적이 조금 올라가는 게. 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난 창피한 얘기지만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고를 쳐가지고 잘려서 5명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졸업장도 못 받은 돈으로 이제 잘린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잘못되기 시작한 건데 내가 혼자서는 이제 많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그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잘릴 때 우리 6명 있다고 술을 너무 먹어서 3명은 죽었고 3명만 죽고 살아있는데 띄엄띄엄 만나자 올 때는 띄엄띄엄 만나는데 그래서 그 지금 요거 애터미 요거 하고 되는 거를 재미되는 것보다도 나는 내가 그랬잖아 무식하다 그랬잖아 못 배워서 근데 내가 이런 거 보고 그냥 나는 이게 적구라는 게 내 사회 경험 경험담에서 무슨 장사를 할 때의 경험을 덧붙이고 그래서 내가 사실 요새 이제 여기 와가지고 뭐 대표고 사업은 뭐 시스템이 기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것도 뭐 이 시스템을 한 60년 동안 최고 선진국인 나라에서 뭐 이 수정과 수정을 다 고쳐가지고 만들어낸 최고의 예, 가릴 것 없는 시스템이라 하잖아요. 18가지가. 예, 그런 거 이렇게 잘 안 보고 있다. 요새 좀 보고 나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여기서 내가 하던 방법 이게 더 맞는데 내가 하는 방법 그런 거 그냥 혼자 적고 듣고 그냥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적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네. 가끔 했잖아요. 무식해서 돈을 못 벌었다고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무식해서 못 벌... 예, 무식한 사람은, 예? 무식한 사람은 고집이라도 없어지게 되는데, 무식한 놈이 고집까지 있으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진짜 망가진 무식한 사람은, 네?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몰라요. 근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한 게 아니죠. 나는 무식해. 이제 무식하다가 고집까지 있으면 그건 진짜 어디가 쓸데가 없는 걸라. 고집이라도 남이 말해도 들었는데 무식한 사람이 남이 말을 잘 안 들어. 왜? 자기 약점을 노출 안 하려고 아닌지 알면서도 우기걸라. 그런 게 있대요.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뱉어놓잖아. 틀린지 알아. 예? 근데 이게 내가 요건 이것도 경영의 한 가지인데 내 잘 아는 사람이
약 1년에 한 5,600억 정도 매출을 하는 중소기업을 하는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대요. 그 친구가 그 회사 사무실에서 애들을 야단치고 뭐 회사 뭐 상황 같은 걸 얘기했는데 조금 틀린 방향으로 얘기를 했어. 틀린 방향으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이 볼 때 뭐 지적을 하고 항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고집을 꺾질 않더라고. 고집을 꺾질 않더라고. 그래도.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야, 왜 그거 잘못됐는데 왜 그 고집을 꺾지 않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 회사의 최고가 오너가 돼가지고 뱉은 말은 잘못돼도 그걸 직원들한테 꺾으면 안 된다. 그 당시 생각은. 잘못된지 알아도 내가 한번 뱉은 말을 꺾으면 다음에 뭐 운영해라고 이끌어갈 때 문제가 있어서 알고도 좀 손해는 봐도 그 건수만큼은 안 꺾고 나가서 좀 손해보는 게 낫다 이거지. 거기서 뒤로 물러난다. 아, 그런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너는 뭐 매일 때 만나서 느끼면서 똑같은 얘기인데 가끔가다 보면 아,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 더 빨리 가고 더 빨리 가고 그런데 장단점이 있더라고. 장단점이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 한 1, 2% 아주 무지하게 승진해가고 많이 배웠다고 낙태면 무식하게 빨리 가는 사람보다 늦고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어디 책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노력하는 자는 이길 수 없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맞아요. 사업은 노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요새는 그냥 몸과 모르고 나도 이거 대들어서 애터미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아까 우리 낮에도 미팅할 때 얘기 그랬지만 우리 그 최고 우리 회사의 최고 회장이 아닌 게 아니라 청렴결백성 우리 당의 직급자들 해가지고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난 지금도 똑같지만 사람을 내가 그 소비자 또 고객 또 사업자를 만드는 일단 가르치는 내가 모범이 되지 않고서는 조금 안 돼요. 말로만 시켜가지고 예? 선생님이 야 공부해 그래놓고 딴짓하면 안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지금 이거는 자꾸 여기는 그런 게 가끔가다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거를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도덕성이 제일 중요했고 또 우리 뭐 당의 직급자 뭐 우리 남국장이랄 때또 나도 마찬가지고 나보다 나야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모범적인 사례로 해가지고 누구를 가르쳐야지 나는 모범되지 못하고 가르치면 될 수야 있겠지. 근데 금방 빠그러지. 모래성이지, 모래성. 그래야 그렇게. 오늘 뭐 이렇게 세 분이서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난 요새 공부는 좀 해요, 나름. 보면. 돈도 꼭 애터미 사업인데, 당연히. 아까도 여기 지금 또 뭐, 꿈, 목표 설정, 뭐, 결단, 결의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보면서도, 일단 그게 돼야 그 다음에 뭐, 명단 작성을 하든지, 뭐, 초청을 하든지, 이래. 맞아요. 그것도 안 됐는데 명단 작성을 해. 하려고 마음도 안 먹는데 명단 작성에 뭐할 거고 사업 설명 할래 할 수도 없고 내가 했는데 그게 내가 어저께 그 김대겸 씨한테 조금은 생각했는데 아주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거 아주 결정적으로 내가 이거 보니까 이거 빨간 글씨로만 써놨더라고 이거 두 개는 네. 목표 설정. 꿈을 가지고 균형 잡힌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내가 해야 되겠다. 교리를 해야지 뭐 명단을 작성해서 내일은 누굴 만나고 뭐 어떤 놈을 초대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거 하려고 마음 안 먹고 아무 생각 못 쓰는 거지.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네. 이제 오늘 시간이 거의 다 생각해요. 돼가지고 네. 마지막에 뭐